헤헤, 이게 부자의 여유라는 건가? 그래도 회사는 계속 다녀야지. 나 이제 이 더러운 회사 안 다녀도 돼. 이제부터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 거야. 뭐? 뭐야? 이거 진짜야? 에이 설마, 내가 잘못 본 거겠지? 다시 한번 확인해보자. 지 진짠가? 어, 혹시 모르니까 한 번 더 확인해보자. 아 설마 누가 나 로또 맞은 거 알고 따라오는 건 아니겠지. 도착하기 전에 혹시 누가 훔쳐가거나 그러지 않겠지. 아 괜히 불안하네. 일단 당첨금 수령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다 알아봤으니까 내일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혼자 갔다 와야지. 아빠, 나 불안해서 그러는데 내일 같이 가줄 수 있어? 돈 앞에서는 아무도 믿을 수 없어. 일단은 조용히 나만 알고 있어야겠다. 너 일 그만뒀다며? 언제는 취직해서 좋아라 하더니 갑자기 뭐냐? 어? 나? 그냥! 뭐야 그 이상한 반응은? 크크크. 좀 수상한데? 로또라도 맞았냐? 야, 너 설마 A 아니지? 어떡하지? 그냥 아니라고 할까? 아, 근데 입이 근질거린다. 어쩌지? 어, 그게 사실은 네 말이 맞아? 크크크크크. 이제 돈 걱정 없이 집에서 원하는 거 하면서 살 수 있겠다. 한동안은 절대 나가지 말아야지. 크크크크크. 아, 인생은 아름답구만. 안녕히 계세요, 여러분. 전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 던지고 제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. 여러분도 행복하세요. 내가 진짜 1등 당첨됐다고? 야, 김 부장, 너 같은 놈은 좀 혼나야 돼 알아? 꼴 좋다, 크크크. 야, 오늘은 내가 쏠 테니까 마음껏 먹어. 야, 웬일이냐? 뭐 기분 좋은 일 있냐? 기분 좋은 일? 있지 그럼. 크크크크크. 여유가 생기니까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자꾸 생각나네. 최근에 가정환경 때문에 어렵다고 하던 애 있었는데 내가 좀 도와줘도 되겠지? 드디어 꿈이었던 내 사업을 할 수 있게 되다니. 역시 열심히 살면 기회가 오는군. 어디에 투자해야 돈을 잘 굴릴 수 있을까? 주식을 해야 하나? 아니면 펀드?